닥터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주식 기초강의 75회 이번 시간은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5년간의 월봉을 펴놨고요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종목 제가 펴놨는데요 이거 딴 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번 시간은요 이것을 좀 크게 해놓고 여러분들께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주가와 환율과의 관계는 대부분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대체적으로 내리게 되어 있고요 환율이 내리게 되면 주가는 대체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월봉으로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지금 5년치의 월봉이니까 98년 1월부터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도 98년 월봉으로 바꿔서 98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8년도 있죠 그죠 자 이게 환율이 5년밖에 지금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월봉으로 해두면 여기까지밖에 지금 조회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자 97년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IMF가 있었죠 IMF는 지금 여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840원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97년도에는 달러당 2000원씩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환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하락했죠. 좀 더 뒤로 이제 주가만 돌려보자면 주가를 좀 더 좁혀보면 자 이렇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98년도로 돌리고요. 자 그렇게 환율이 올라가니 우리나라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율이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면 2000년 10월까지 환율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또 상승을 하죠, 그죠? 2000년 초반까지, 그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등 이후에 다시 환율이 내려온 최저점을 찍은 2007년 한번 보시죠. 2007년이죠? 자, 2007년. 자, 단기 상투를 그랬지 않습니까? 급등했습니다, 그죠? 환율도 급락했고요. 자, 그리고 2008년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 폭락했지 않습니까?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도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자 환율이 내려가니 주가가 반등 시도하고 자,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 같이 박스권 그리고 자 주가가 지금 올라온 시점에서는 환율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내려온 부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봉을 바꿔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환율이 꼭지가 16년 3월인데 16년 3월 이것도 한번 돌려보죠. 16년 3월로 돌려보시면 자 2월을 바닥을 찍고 자 주가는 지금 계속 상승 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 보이시죠 자 그리고 거의 지금 저점 부위에 지금 환율이 도달했는데 이거보다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왜냐하면 여기 저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1050원대 이 정도 돼 보이는데요 자 여기 라인 좀 지켜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내려가니 주가는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거 매치가 잘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시자면 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의 그 영업이익에는 좋겠죠 자 그와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럼 환율이 내려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IT 대표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가 좀 조정폭이 좀 있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삼성전자 자 한 3개월 동안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한 4개월 이상 지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율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도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출 비중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 우리가 6개월로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환율의 하락폭이 6.8% 정도 된다. 그러니 수출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수출이 많은 이런 기업들에게는 영업이익을 가만 있어도 6.8%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설명 나중에 뉴스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 주가 내려간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입을 하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 차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빚. 그러면 이자 부담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이 또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서 투자를 하다가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될 때는 달러로 또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1달러 1,000원일 때와 나중에 1달러에서 환율이 올라서 1,100원일 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바꾸면 1달러를 송금해 줄 수 있었는데 1,100원을 바꿔야 1달러를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큼 손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차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 앉아서 10% 손해보는데 그때는 자 이제 빨리 주식시장에서 환전을 해서 본국으로 송금하려는 그런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계 매도가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고 맞물려서 자 주가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 내려가는 외국계 매도도 같이 출회되고요. 자 외국계 매도가 출회되기 때문에 주가도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환율과 주가는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원화 강세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강세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달러 강세라서 달러의 미국의 주식에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본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